아, 날씨 좋네. 어, 제퍼링. 아, 뭐 안녕하십니까. 차를... 네, 제퍼링입니다. 어, 제퍼링. 네. 뭐 차를 하나 또 출고한 거예요? 아, 제가 또 비밀리에 이렇게 또 차를 하나 출고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제가 꿈꿔왔던 드림카였거든요. 또 신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네. 아, 어때요? 아, 카이엔. 신형. 어, 눈매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이전 카이엔까지도 원래 드림카는 맞았는데 너무 둥글둥글해가지고 막 두꺼비 닮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별로다 생각했는데 이 두꺼비가 뭔가 이제 정장을 입고 나온 모습. 어,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쿠페를 살까 일반 카이엔을 살까 하다가 네. 이제 이게 이제 시작가가 많이 올랐어요. 1억 한 3,100? 많이 올랐구나. 네, 옵션 한 3,000 넣고 그래서 한 1억 6,000대? 어, 이거 플렉스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차를 사요? 경기가 어려우면 차를 사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카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또 이게 실내가 또 기통차 이변했 거든요.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실내. 누구세요? 어, 제 차에서 뭐 하시는 거죠? 이거 제 차인데요? 어, 아니 좀 더 이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저기 멀리 가 계시라 그랬잖아요. 아, 이게 벌써 이렇게 들통나면 안 되는데 이 차주님 맞으세요? 네, 차주 맞습니다. 카이엔의 여성 차주님? 어, 5%밖에 안 되는 우리 또 여성 구독자님이 이 카이엔 신형을 뽑게 됐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달려왔는데 진짜 내가 이 레드시티에 반하잖아요. 아, 언제나 봐도 예쁜 것 같아요. 네, 카이엔은 요 레드시티 아닌가요? 아, 근데 진짜로 카이엔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강남 산타페라고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 강남 산타페 아무리 산타페여도 아무나 못 사.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데 사기가 힘들어. 왜 내 건 없는 거야 도대체. 그 산타페 중 주인 중 한 분이시네요 이제. 맞습니다. 야, 그리고 요 외관 색깔도 너무 잘 골랐어요.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제일 궁금한 게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91년생 31살입니다. 누나가 나오셨네? 어, 네. 지금 옵션까지 넣어서 얼마에 사신 거예요? 지금 네. 포함해서 1억 7천대로 구매했습니다. 아, 뭐 또 60개월 뭐 이런 거? 60개월은 아니고요. 제발 여자 카푸해라 제발. 1억 4천 정도는 상금으로 넣고 아.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 1억 4천이 있었구나 이미? 네. 그 얼마씩 나와요 한 달에? 한 달에 60만원 정도 넣고 아. 있습니다. 여성분이어서 좋아하긴 했는데 재미없구나. 이 차 지금 출고한 분이 많지 않은데 되게 빨리 받았네요. 네.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겠네요. 저 혼자 약간 네. 셀프 승차감 느끼고 있어요. 아, 관종기 좀 있어요? 네. 아, 본인 능력으로 산 거예요? 네, 제 능력으로 샀습니다. 와, 이거 되게 비싼 차인데? 그러면은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만화 작가이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그여서 강연이나 책 판매나 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연애 미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어? 연애? 지금 우리 많은 독거남들이 있거든요. 우리 네네네. 구독자분들 그분들을 위한 연애? 맞아요. 왜 이거만 귀가 뻥크 뚫리지? 그럼 그거 다 해서 뭐 한 달 수익이 참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 91년생인데 한 달 수익을 이따가 드릴게요. 나 지금 들으면 나 촬영 못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 카이엔도 너무 이쁜데 출연자분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뭐지? 난 카이엔을 이렇게 월 60씩 나오신 분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호피님 이거 바뀐 거 보이죠? 눈매가 너무 예쁘고 바뀐 것 같아요. 일단 이 눈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죠 우리가? 타이칸? 그렇죠, 타이칸. 예를 들면은 이전 카이엔 같은 경우는 911을 SUV로 만든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어, 얘는 지금 보면은 타이칸을 이제 SUV로 만든 느낌? 옛날 둥글둥글한 느낌 없어지고 다 이제 각이 져가지고 또 본넷도 다 변했고 또 라디에이터 그릴 봐봐요. 요 라인들이 진짜 좀 강력하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차가 좀 살아있다, 엣지가 좀 살아있다 어, 이렇게 보이고 와, 요쪽에 주간주행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비상깜빡이도 켜지고 하는데 요 얇은 데에다가 등을 넣을 생각은 또 좀 못해봤거든요. 미세하게 변했을 뿐인데 차체 인상이 달라진 느낌. 와, 이건 진짜로 요번 거가 인기 더 많을 것 같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도. 카이엔 어디가 제일 이뻐서 샀어요? 원래 타이칸을 사고 싶었는데 아, 타이칸? 어, 네. 이 카이엔이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것도 요번 모델도 네. 여성분들이 진짜 열광하지 않을까 네네. 싶거든요. 야, 이거 운전하고 다니면 진짜 장난 아니겠네요? 네, 맞죠. 어, 창문 딱 열고 이렇게? 네, 어, 열어놓고 탑니다. 아, 사진도 좀 찍고? 네. 어. 이게 LED 매트릭스인데 밤에 네.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밤에 사이드미러로 이거 달려오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느낌이죠. 뒤에서 달려올 때. 이게 얼마였죠? 이거 330만원입니다. 아, 역시 네. 포르쉐는 그 옵션 장난이 네. 어마어마하다, 맞아요. 진짜. 아, 근데 왜 쿠페로 안 하고 일반 카이엔으로 했어요? 아, 원래는 쿠페로 하고 싶었는데 네. 트렁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일반 모델로 출시하게 됐어요. 아, 트렁크 크기 때문에? 네. 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어, 이거 휠이 이거 처음 보는 휠인데요, 이거? 네, 이거 국민 휠이라는 RS 스파이더 21인치 모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 자, 이것도 330만원인가 그런데 네. 웬만하면 다 330이네요? 네. 그렇죠? 원래 휠에 좀 신경 쓰는 스타일이에요?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네. 다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아, 와, 이제 이게 근데 국민 휠이긴 해요. 네. 어,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뒷모습이 가장 많이 바뀌었네요. 이쪽 라인이 원래 이렇게 깊게 파 해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줄 라인으로 좀 바뀌고 이쪽이 입체적으로 튀어나왔네요. 완전히 제가 일반 카이엔도 왜 카이엔 쿠페같이 뭔가 미끈하게 빠졌는지 생각
검사를 해보니까 번호판이 밑으로 내려갔어.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차가 옹졸맞을 느낌이 있었다가 이제 애가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이거 안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맞아요. 본인은 배기 음소리를 좀 좋아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네. 넣는 게 예쁘더라고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쪽이 너무 플라스틱이다. 색깔도 좀 뭔가 더 진했으면 좋겠는데 뭐 회색빛 나는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이 부분만 좀 아쉽다. 신형 카이엔. 아 이전에 못 탔었어요 그러면 차? 이전에는 벤츠 GLE 쿠페 탔습니다. 그럼 거의 뭐 비슷한 그 라이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타다 이거 타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요거. 도대체 이게 뭐라고? 요 하나 보고 샀습니다. 네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일 막 쓰리잡 하고 있는데 네. 아, 한 달 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추운 겨울이 오고 있잖아. 이럴 때 공기압 경고가 엄청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공기압 하나 좀 채우자고 타이어 가게를 간다고 하면은 좀 귀찮은 것도 있는데 또 눈치도 보여. 돈 좀 내야 돼? 아니면 무료로 해주나? 막 이런 것도 눈치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자동차 꼭 필수품이 있죠. 베이스업스 슈퍼미니 프로 무선 자동차 인플레이터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바로 공기압을 채울 수가 있어요. 보통 운전석 옆면 보시면은 내 차에 맞는 여기 공기압이 PSI랑 바 단위로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제 차는 이제 바로 돼 있어가지고 제게 지금 공기압이 얼마나 부족한가 한번 봐볼게요. 아직 제 차가 타이어 공기압 경고는 뜨지 않았는데 권장사양이 2.6바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이랑 뒷좌석이 이제 2.5바로 돼 있으니까 이쪽에 바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꾹 눌러서 키면은 지금 제가 바 단위로 맞춰놨는데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공까지 다 가능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2.6바 맞춰놨죠. 그래서 바로 끼면은 현재 타이어 압력값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치로 2.6바 맞춰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공기가 차면 얘가 알아서 꺼져. 무선으로도 가능하고. 아 그리고 요즘 차들은 단위가 PSI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1바가 한 14.5 PSI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 차에 하나씩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거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 내 공기압을 채워줄 수도 있고 또 외진 막 길이나 산속 이런 데서도 공기압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 라이트 들어오는 버튼도 있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 켜가지고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야간에 손전등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아 이것도 진짜 필수템인데 이게 베이스어스 점프 스타터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캠핑 많이 가잖아요. 예전에 저 어릴 때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량에 배터리가 나와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이런 적이 있거든요. 같이 배터리에 점프선 연결해서 시동 걸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무선 충전 휴대용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차량으로 연결하는 그 선이고요. 여기에 노트북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용형 완전 무선 충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캠핑 갈 때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하지 않겠어요? 연결을 했죠. 이제 불빛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선에 꼽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꼽고 배터리를 꽂아서 시동이 걸렸어. 그러면 이거를 바로 빼주세요. 빼주시고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번에 시동이 안 걸렸다고 하면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주의할 점은 만약에 시동이 걸렸으면 바로 이 선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LED 화면에서 전기 압과 배터리 용량이 수시로 확인 가능하고요. 이쪽에서 주변 조명까지 다 켤 수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밤에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그렇지. 이런 일은 다 밤에 일어나.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위급 상황에 플래시를 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SOS 신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 꼭 자동차 배터리 용도가 아니어도 이쪽에 핸드폰 충전부터 노트북 충전 이런까지 다 되니까 그냥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이스어스에서 나온 이 필수템들 비싸지도 않거든요. 이런 거 하나쯤 가볍게 이제 차량에 싣고 다니기만 해도 위급 상황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필수템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하나씩 장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대략 대기업 연봉 정도는 월급으로 버는 거 같아요. 한 달에? 네. 이 차가 아니고 더 높은 차를 살 수도 있었네요. 여러분들 저는 네, 알겠지만 항상 카푸만 찍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쯤 되면 벌써 댓글이 달리거든요. 네. 카푸도 아닌데 왜 대표 나왔냐. 네. 지금 탄 지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한 달 아직 유지비는 잘 모르겠네요. 기름값이라든지. 유지비는 잘 모르겠는데.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보험료는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200만 원 정도? 네. 기름값은 고급유 넣어야 되고. 딜러 말에 따르면 처음부터 휘발유를 넣으면 상자수랑 에비앙의 차이 정도다. 제 엉덩이로 한번 착석해봐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괜찮아요? 네. 선생님, 우리 저번에 카이엔이랑 레인지로버 스포츠 비교 영상 찍었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카이엔 조금 별로라 그랬잖아요. 레인지 스포츠가 너무 좋다고. 네. 근데 역시 신형이 좋은가 봐요. 괜히 더 좋은 이 느낌 알죠? 실내 느낌이 이게 뭔가 다 단단한 느낌에다가 다 매트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버튼으로 바뀌었고.
계기판이 타이칸 같이 파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5구 계기판이 사라지고 이런 데로 이제 디지털로 앙증맞게 하나 튀어나온 거 보여요? 요게 이제 기어 조정이에요. 제가 옆에 이거 모니터 옵션이 2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저 맨 처음에 안 눈 줄 알았거든요. 네. 요 각도에서는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 카메라 각도에서도 안 보이죠. 네. 근데 이렇게 돌려봐요. 오, 보이죠? 야,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거의 좀 폼으로 달아놓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운전자 이거 보지도 못하고 유튜브도 안 돼요. 그럼 이걸 뭘 봐요? 그냥 폼이. 2차 자랑 좀 해도 돼요? 아, 자랑이요? 네. 이미 잘 보시는 분이 자랑까지? 알겠어요. 아, 일단은 여기 기어봉이 예전 모델과 다르게 없어졌고 수납 공간이 많아져서. 아, 그러니까 저도 네. 요런 데 공간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공조 조절이 다 이쪽으로 왔네요. 네. 편하겠다. 물리버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네, 뭐 저는 훨씬 편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 넣었네요, 머리 뒤에. 어떻게 셀카 좀 몇 번 찍었어요? 네, 고개 살짝 틀어가지고 몇 번 찍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없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요 시트가 스포츠 시트는 아니고 그냥 일반 시트를 넣었네요? 네, 일반 시트예요. 근데 그게 좀 멋있지 않아요, 스포츠 시트가? 그렇긴 한데 제가 좀 더 편안함을 중시하고 이번 카이엔 이제 취지 자체가 조금 더 컴포트한 방식으로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 포르쉐에서 나오셨어요? 네. 설명이 장난 아니네. 아, 그리고 요 뒷좌석 공간도, 아, 저는 카이엔 쿠페에 비교하니까 이걸 고른 이유를 알겠네. 야, 이런 공간이라든지 네. 이런 넉넉함이 여유가 있네. 다리를 쭉 뻗어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밑에 다리가 들어가서 저는 만족스러워요. 또 위에 선루프도 엄청 광활해요. 맞아요. 뒷좌석에서도 여기도 개방감이 딱 트여 있어가지고, 야, 이거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은 진짜 그냥 일반 카이엔을 뽑는 게 낫겠는데요? 궁금한 게, 그, 저는 다른 직업은 별로 안 궁금하고, 네. 그 남녀 뭐 매칭해주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럼 그 20, 30대? 네. 20대랑 30대 남성, 여성 미용분들을 제가 모아놓고 스피드 미팅을 하는 방식이에요. 아, 여자분 많아요? 아, 여자분도 많습니다. 아, 제가 팔로워 중에 95%가 여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제빨님은 95%가 남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그 이름이 뭐예요? 그 미팅해주는 그 하는 프로그램이? 아, 캐넨 미팅이라고 제 닉네임이 캐넨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주선한다고 해서 캐넨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결혼정보회사랑 좀 다른 거예요?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직접 사실은 가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면 60만 원대 해당 네. 그 정도로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10분의 1 가격으로 제가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원? 있어요. 네. 6만 원 내면 소개팅 해준다고요? 네, 소개팅도 해주고 미팅도 해줍니다. 20, 30대면 가능해요? 20대, 30대만 받고 있습니다. 요 시트랑 이런 데는 좀 살짝 짧은 느낌 난다고. 그리고 요게 의자도 앞뒤로 왔다 갔다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좋네. 네, 뭔가 승합차 느낌 같이. 요 뒷좌석 각도 조절되는 거. 근데 많이 조절되진 않아. 이게 다예요. 아, 근데 요런 데가 이렇게 좀 터치 느낌의 이런 공조장치 이런 데 좀 고급스럽고 심플하게 잘 해놨네. 아직도 여기 재떨이가 있네요? 네. 아, 실수로 못 치웠어요. 아, 그래요? 담배 한 대 피우고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 시거지까지 들어있거든요, 이쪽에. 야, 독일 차들은 이런 거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 아직도. 근데 이게 또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 좀 봤더니 우리나라 거에는 좀 기본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일단 뭐 에어 서스펜션도 기본, 그다음 통풍 시트 기본, 거기다가 그 소프트 클로징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거 다 옵션으로 넣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선 유리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후륜 조향. 아, 그게 기본이에요? 네, 후륜 조향 요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트렁크가 좋아서 왔다 그랬죠? 네. 아, 넓네.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쿠페랑 얘랑 트렁크 공간 원래 크게 차이는 없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근데 높이 차이가 있어요, 높이 차이. 그러니까 걔는 좀 더 이렇게 높게 못 신는 그런 느낌? 근데 원래 실제로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아, 그래. 넓이 차이랑 이런 거는. 잘 보시나 봐요, 진짜. 백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넓어져 있는데. 네, 저 다 무슨 채널이에요? 채널, 무슨 채널이에요? 뭐 MBC야? 뭐야? 그럼 이 차의 용도는 어떻게 돼요? 보통 이 차 출퇴근? 아, 이 차는 사실은 네. 제가 결혼하면서 결혼선물. 아, 결혼했어요? 네. 아니야. 너무 실망하지 마요. 아까 그 20, 30대 미팅 시스템이 있다고 네. 하니까 지금 95%의 분이 기다리고 있대요. 네. 그래서 결혼하면서 결혼 선물로 남편한테 사준 건데. 아, 진짜요? 네. 결혼 선물로 사줬다고요? 네. 아예 생으로?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리스로 사놓고 돈은 네가 내 이거 아니에요? 네,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그런 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잘하는 방법? 포르쉐 사주는 와이프? 일단은 이제 카이엔을 고를 때 에어 서스펜션을 넣냐 안 넣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지턱을 한번 세게 한번 넣어볼게요. 괜찮은데? 내 허리에 자극이 안 왔어. 요게 좌우 롤링 따위는 거의 뭐 느껴지지가 않고 일단 빠르게 한번 달리면서 차선을 변경해 볼 건데 수평 이동이 되면서 이게 벤츠 또 GLE와는 다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확 잡아주는 이 느낌 하다가 뒤에 괜찮아요? 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엔진이 좀 변하면서 마력도 한 14마력 올라가고 토크도 한 4토크? 그래서 제로백도 6초에서 5.17초까지도 좀 내려왔어요. 전체적으로 좀
좋아졌고 차가 더 조용해진 것 같아. 이게 또 이제 스포츠카의 명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스포츠로 달려줘야죠. 여기 보시면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바로 여기서 서스를 이때에 맞게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스포츠 모드를 놓고 싶은데 난 그래도 편안한 승차감을 원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노마를 누르는 거야. 그럼 나는 편안한 승차감에 차만 빠르게 달리겠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는 크게 뭐 감을 못 느끼겠어요. 자, 이제 플러스로 한번 볼게요. 차장님, 근데 이거 배기음이 좀 심심하네요? 네, 일부러 뺐어요 저는. 왜요? 너무 시끄러운 거 싫어해가지고. 남편은 시끄러운 거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남편은 좋아하는데 제가 싫어서 네. 뺐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자의 권한으로. 아, 주는 대로 타라? 네. 야, 근데 이왕 줄 거면 좀 배기도 좀 왕왕하게 주지. 남자들은 이것도 생명이거든요. 그럼 이거 좀 카이엔 좀 타보니까 네. 장단점이 뭐래요, 남편분이? 일단은 네. 이제 벤츠랑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훨씬 좋다고 하고요. 엑셀이나 브레이크 밟을 때 네. 펌이 있는 반면에 네. 이제 훨씬 카이엔이 부드럽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즉각 반응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좌우 롤링이 딱 잡아져서 운전하기 네.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차선 변경할 때 되게 편한데요? 네. 차 흔들림도 없고? 네, 맞아요. 흔들림도 확실히 덜해요. 제일 큰 장점은 마크 보고 달리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네, 이거 1억 6천 주고 샀습니다. 아, 진짜 요 방패 보고 달리는 거잖아요. 네. 네. 아, 그리고 벤츠를 탈 때는 이제 뭐 우회전이나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몸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네. 카이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훨씬 좀 몸이 편안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단점? 단점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단점은 일단은 후방 카메라가 너무 후져요. 아, 후지다고요? 네, 거리 왜곡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네. 벤츠보다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네. 벤츠는 이제 음악 같은 것도 바로 뜨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숫자도 너무 작게 나와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음향 출력이 좀 상대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가 보시다시피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그 네.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팔걸이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팔을 어디에 놔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남편이 타면 차장님 못 타요? 저는 10년씩 소렌토 타고 있습니다. 에? 왜요? 아, 이제 남편이 차 사주면서 이제 벤츠를 팔았기 때문에 네. 저에게 남은 거는 10년씩 소렌토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차 사고를 좀 많이 내는 편이어가지고 네. 하이엔을 끌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남편 옆에 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본인은 어떤 차를 타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타이칸을 정말 갖고 싶어서 네. 계약금을 걸어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그걸로 받을 건데 이제 그때까지는 운전 연습을 좀 해서 소렌토를 네. 탈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아, 자, 이제 이게 후륜 조향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2.5차선. 아, 그럼 저희 그 남자 구독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또 미혼이신 분들. 네. 근데 그 약간 6만원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가격대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등급이? 아니요, 오직 6만원입니다. 그 사실은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결혼정보회사에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이 결혼정보회사에서는 60만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불합리적이라고 느껴서 네. 이제 제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시스템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것과 뒤지지 않도록 스피드 미팅도 하면서 나중에 거기서 마음에 든 여성분과 직접 소개팅도 할 수 있도록 매칭 서비스까지 해드리는 게 6만원입니다 30명을 단체로 제가 모아두고 30대 30? 네. 그거 저 옛날에 어릴 때 그 저 23살 때 번개팅이랑 똑같네요. 저 그때 회비 3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5분씩 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사람 번호 들고 하는 거 있거든요. 아, 그런 시스템이네요 살짝. 이제 저희는 현장에서 인기 투표를 하지는 않고 5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다 해보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매칭을 해드리는 방식인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소개팅을 보통 할 때 한번 소개팅을 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여성분이 나와도 네. 막 10만원씩 하루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거의 하루를 날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미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이제 여성분 15명을 동시에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을 한 번에 고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 면에서 절약이 되는 거죠. 신원 미상인 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사전 조사랑 이런 걸 다 해요? 네, 철저하게 신원 검증하고 진행합니다. 단체로 하는 나눈 솔로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와, 그런데 저 6만 원이면은 괜찮죠? 일단, 네, 한번 해볼 만한데요? 맞아요. 근데 6만 원이라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단체 미팅 하면 또 뭔가 자만추 느낌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 같이 1대1 좀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가격대치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재빨림 구독자분들을 15명을 우리가 선발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또 능력자분의 이 카이엔 타봤는데 부럽네요. 누나
저보다 잘 보면 누나 형 아닌가요? 그래, 재빨아. 아, 야, 좋네요. 저도 잘 보시는 분이 뭐. 저는 이 차보다도 아까 그 미팅 프로그램, 우리 딱 구독자님도 제가 이거 한번 큰 판으로 한번 키워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일단 인원이 준비가 됐고. 저희는 금방 모으거든요. 맞아요. 아, 저희 10초면 모아요. 하실 분 하면은 모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기획 한번 짜보는 거거든요. 좋아요. 재빨 나는 솔로 갑시다. 와, 제일 좋은데요. 기막힌 또 컨텐츠로 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